도바르단!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성 명사의 복수형, 영어에도 단수, 하나, 복수, 둘, 셋, 넷 이렇게 단수 복수형이 있듯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도 마찬가지로 여성 명사, 우리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여자가 제나, 그래서 여성 명사는 아로 끝난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복수형 배워볼게요. 제나, 아로 끝나는 요 아가 에로 변하면 제네,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Many women like chocolate. 해볼까요? 무너게 제네 volle chocolate. 제네 아가 에로 변한다. 자, 다시 한번. 자, 끄니가 책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로 끝나니까 여성 명사죠. 자, 그러면 책이 두 권, 세 권, 네 권. 자, 이렇게 복수 끄니가가 어떻게 변할까요? 에로 변하면 되죠. 끄니게.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예센, 가을을 예센이라고 배웠는데 예센은 N으로 끝나니까, 잠으로 끝나니까 남성 명사. 근데 남성 명사가 아니었어요. 왜냐, 제가 이제 예외적인 문법에 늘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 예센, 예센, 여기 여성명사 이렇게 N으로 끝나지만 자음으로 끝나지만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자음으로 끝나지만 여성명사인 경우, 예를 들어 자, 여기 스룹스코 꼬레이스키 레츠닉, 세르비아어 한국어 사전인데요. 자, 사전이 레츠닉이에요. 세르비아어 레츠닉. 자, 레츠는 말, 단어 이런 뜻이 있어요. 레츠도 츄, 츄, 자음이죠. 모음이 아니에요. 레츠. 그래서 당연히 남성명사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레츠 같은 경우도 이 단어도 여성명사예요. 자, 이렇게 자음이지만, 자음으로 끝나지만 이제 여성명사인 경우가 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세르비아어로는 레츠고요. 레츠.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크로아티아에서는 리에츠. 리에츠. 이거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츠. 자음으로 끝나지만 여성 명사예요. 이것도 말, 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복수형을 아까 제나 아로 끝났는데 에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레츠 같은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형은 이렇게 애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남성 명사의 복수형과 똑같이 I 이렇게 E, 레치, 리에치 이렇게 변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의 복수형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질 수 있으니까 독감 조심하시고 Big take care. 발라.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코멘트 아래로 남겨주세요. 도비제냐.